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복음 중심의 교회로 평신도 상담과 영적 케어를 이웃과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교회 월러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레이스 김 목사님 모시고 축복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이름에서 교회 위치는 좀 짐작이 갑니다. 월럿 축복교회. 월럿에 네. 위치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호도나무골이에요. 네. 월럿에 위치하고 있는 월럿 축복교회.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축복교회 어떤 교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축복교회는 1997년에 처음으로 저희 일대 목사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 다니신 거죠, 그 교회를? 글쎄요, 한 24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와, 97년부터 네. 다녔으니까. 네. 현재 2대 목회자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한 20년, 지금 교회가 그러면은 몇 년 된 교회인 건가요? 97년이니까 거의 한 26년, 27년 정도. 27년. 네.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 돼가는 교회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참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얼핏 듣기로는 좀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고 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뚫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 그 교회의 뿌리, 근간이 아주 든든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죠. 네. 어떤 비전을 품고 있길래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일대 이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사도가 되어서 정말 그 새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 어떤 시대를 지나면서 그 97년 뭐 2000년을 지나면서 또 많은 이민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이제 2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제 저희는 제가 조금 더 비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중심의 영적 보살핌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웃과 커뮤니티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네. 교회는 좀 작지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축복 하면은 영어로 BLESS 이렇게 bless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God bless you 하듯이 그렇게 bl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BLESS 이 한 스펠링 하나하나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한번 보면서 할게요. 운을 띄워드릴까요? 아, 네. 좋아요. 네. B Bring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오십시오. L Lift up his name.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E Equip the saints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S Share the burdens 같이 교제를 나누고 S Spread Christ-centered spiritual care and emotional support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케어와 정서적 지지로 축복을 나누는 교회 네 이렇게 웹사이트를 교회 웹사이트를 딱 들어가면은 이 네. 블레스에 대한 의미가 비전 소개에 다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 네. 보셨군요. 어떻게 만들어진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 지상 최대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똑같은 기본적인 그랜드 비전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교회만의 정말 특별한 유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일까 네. 생각하면서 저희 일대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BLESS를 만드셨고요. 네, 원래 이렇게 뭐 삼행시 짓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네.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일대 목사님께서 굉장히 센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네. 정말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고 네. 네. 굉장히 멋지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복음이 중심이고 이웃과 커뮤니티를 축복하는 교회.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아마 이런 건강한 이런 교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로 축복교회 자료를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는데요. 다른 교회들과는 좀 차별화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과 특이한 점, 어떤 점인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평신도 상담 사역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신도 상담 사역, 어떤 사역인지 좀 궁금한데 그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비전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또 BLESS도 굉장히 멋있어서 엄청 큰 교회가 아니고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30년이라는 시간이 됐지만 네. 지금 거의 개척교회랑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클 때까지 뭔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저희가 작지만 작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상담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상담도 공부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로 거의 지금 19년 정도 네. 그런 일을 이제 그 MFT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심리치료라든지 또 사람들의 정서적인 문제점에 관한 관심과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제 자신도 그런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코비드 이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 정서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네. 이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요. 네. 제가 수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기독교 상담학과 학생들과 같이 뭔가 우리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가르치면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아까 방송 전에 잠시 물어봤는데 네, 네, 미주장신대에서 네.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아, 네. 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학교에서 교편도 잡으시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강의도 네. 하시면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귀한 사역까지 또 가르친 제자들을 졸업한 제자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교회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 안에는 열정이 패션이 참 많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잘 못해요. 네. 목사님 현재 임상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네. 바이보케이셔널 목회자. 저는 이런 단어를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보케이셔널 목회자는 뭔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바이보케이셔널이니까 반은 저희가 뭐 사역을 하고 반은 어떤 직장이 있는 그래서 그걸 바이보케이션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Pacific Asian Counseling Services라는 곳에서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정도 거기서 일을 하고 네. 또 스태프들을 트레인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성으로 가르쳤던 졸업생들과 함께 시작한 팀 사역이 바로 이 Blessing Lay Counseling Services. 좀 줄여서 BLCS라고 네. 하는 상담 사역인데 이 BLCS에서는 어떤 상담을 주로 해주고 계시는지요? 저희 BLCS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 심리치료사한테 가셔야 되는 부분이시니까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누군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얘기만 해도 속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맞아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스몰그룹 하는 이유도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네. 치유받고 회복되고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카타르시스 아, 이런 게 아, 너무 느껴지죠. 좋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아 그룹 테라피다, 네. 그룹 카운슬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이 네. 많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너무 좋은 일이죠. 네. 지금 어떤 분들을 주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뭐 졸업하신 학생들이라고 네. 네, 졸업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들. 지금 현재 상담사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기독교 상담학과를 졸업하셔서 상담의 기본적인 이제 정보라든지 지식이 굉장히 좀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트레이닝을 네. 받으셨던 분들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MFT 과정으로 아예 심리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네.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함께 이제 이 상담을 같이 사역에 동참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치료사의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이시든지 네. 아니면 학교 다니시면서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같이 그룹이 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서적 지원도 해드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케어링이 필요한 부분에 함께 도움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지금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상담사로 계시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네.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들거든요. 아, 네.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실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페어런팅 뭐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좀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관계에 관한 것들, 네. 교회 생활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또 직장에 그런 것들도 오실 수가 있으시고 또 삶의 변화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뭐 네. 초등기 뭐 아니면 그런 뭐 유년기가 있으시고 또 청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으시고 그 이후에 뭐 장년기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의 어떤 스테이지를 지나시면서 거기에 있는 과제라든지 고민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닥뜨리시면서 아 갑자기 뭔가 마음에 짐이 굉장히 많으셨을 때 누군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어떤 분이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런 일들을 도와드립니다라는 네.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시고 또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보시고 오시는 이렇게 사인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신청 방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교회 웹사이트가 walnutblessingchurch.org예요. 네. org.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을 쓰시면 walnutblessingchurch.org를 누르시면 네. 거기에 무료 상담 받기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탭이 있어요. 사실 네. 뭐 탭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바로 가기가 돼요. 네. 그럼 거기다 성함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실 수도 있으시고 또 저희 교회 번호에다가 뭐 텍스트를 보내시거나 메시지를 남겨놓으셔도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네. 해드리고 저는 구글 설치에 들어가서 그냥 네. 한글로 월낫 축복교회라고 찍으니까 축복교회 웹사이트가 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더니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메인 페이지가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보니까 네.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주소 이름 뭐 이런 거 쓰는 난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그러면은 평신도 상담 서비스 문의 전화번호 좀 한번 안내해 주시죠. 아, 거기 저희 전화번호는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909 네. 760 네. 8860입니다. 네. 지역번호 909-760-8860번 909-760-8860번으로 상담 서비스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페런팅에 관련된 부분 뭐 네. 라이프 스테이징의 변화 삶의 변화에서 오는 많은 고민들 네. 그리고 뭐 우리 뭐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은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 가족 간의 아, 네.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상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일회성 상담이 가능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 네네. 좀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네.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보고 다시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5회는 기본으로 해드려요. 아, 기본이 5회군요. 네. 네, 네. 5회 정도는 하셔야지 그래도 아. 어떤 한 과제의 문제를 가지고 네. 좀 약간 그걸 같이 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5회 뭐 이런 네 이런 그런 개념으로 네 주로 뭐 주로 하면 한 한두 달 이렇게 함께 네, 한번 네. 실행해 보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결과도 함께 의논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치유를 해가는 방법이군요. 네. 치유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가요? 치유라는 단어는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치료라는 거는 저희가 치료라는 단어는 쓰진 않지만 치유라는 거는 분명히 쓰실 수 있는 단어이실 것 같고요. 네. 뭐 5회로 하고 정말 정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막 5회 이상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똑같은 주제가 내가 10회 이상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 또 리퍼를 해드리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좀 더 적극적인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전문 상담사한테 또 리퍼도 네.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니타임 가능한 건가요? 언제든지? 일단 접수는 뭐 애니타임 이메일로 하시니까 네. 이메일로 주로 많이 하시고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하시니까 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하루 이틀 내로 이제 리턴을 해드리고 네. 또 가장 뭐 잘 이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연결을 시켜서 네, 그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두 분이 같이 좋은 시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비용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담 요즘 상담 치료 받는 데는 정말 비싸대요.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네.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시간당 맞습니다. 뭐 200불까지도 받고 네. 뭐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이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평신도 상담 치유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예요. 아 정말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상담은 비용은 무료고 뭐 도네이션을 원하시면은 당연히 도네이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계속 더 잘 꾸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또. 도네이션은 반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도네이션 액수는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얼마를 해 주십시오 그런 건 없고 그냥 반 편하게 하고 싶으신 만큼 해 주시면 그쪽 사역을 저희들에 위해서 또 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무료 상담입니다. 네, 네.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께는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말하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 네. 함께 나누기 힘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그런 마음의 고민들 문제들을 가지고 네. 우리 전문 상담으로 계시는 상담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네.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네네. 찾아가는 네.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아 참석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평상시에 일 같은 걸 굉장히 잘 하시던데 그런 가운데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담 내용이니까 제가 그걸 딱 밝히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네. 그런 왜냐면 기밀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은 갑자기 이혼을 하시게 되신 경우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5회에서 뭐 진짜 10회에 잘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의 또 다른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기본적인 건 해결받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어떨 때는 뭐 한 번 정도만 누구랑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맞아요. 그걸로도 인해서도 굉장히 좀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저의 경우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저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네. 뭐 기분이 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아니면 친한 네. 뭐 친구분이라든지 같은 팀에게 이런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서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 번 받은 내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똑같은
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네. 그거는 뭔가 더 깊은 딥플 아.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한 어떤 사람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든지 동일한 주제가 매일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좀 심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신도 상담 사역으로 우리가 이곳으로 찾아가게 되면 네. 좀 우리가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도 한번 좀 함께 의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그렇죠, 내 자신을 그렇죠. 봤을 때 네.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유가 네. 가능한 건지 아니면 네. 정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지 네.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무슨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걸 조기 치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마음의 치유도 네. 좀 처음에 좀 힘들었을 때 누군가하고 좀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다면 네네. 더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 보면 시간이 네. 오래 지내다 보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고 요즘 또 마음의 병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시면서 지금 코로나 그 이후에 어떤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 어떤 교류가 있고 오피스에서 나와서 일하면 지나가다가도 서로에게 오늘 잘 지냈어요. 아니면 뭐 밥을 드시다가 점심을 먹다가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네.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든지 아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뭐 재택을 하시다 보면은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지지가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나요? 신앙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가 burnout. 아, 네. 교회 일이 너무 힘들고 아니면 교회를 옮기고 싶다. 네. burnout에서 대부분이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네.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삶이 흔들리거든요. 아, 네.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스몰그룹 이런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서 네. 함께 이게 나눔으로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네. 또 이렇게 조금 전문가들한테 네. 직접 나의 마음을 좀 털어놓고 네네.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조언을 좀 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 너무 좋은 지금 그 아이디어신데요. 특별히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으시고 교회에 네. 또 지도자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지도자의 어떤 임무라든지 책임감이 있는데 네. 어떤 내가 테이크 하시는 분들 우리 그룹 원들한테 너무 버든이라든지 네. 또 내가 이런 걸 다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또 대놓고 얘기하기 민망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내 같은 그룹에 쉐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목회자 뭐 그런 분들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꼭 만나지 않고 리모트로도 가능하거든요. 줌으로 요즘엔 많이 상담을 네. 해요. 아니면 전화 통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온라인 서비스. 네네. 네. 뭐 예전에는 뭐 상담을 받으려면 운전하고 30분 가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30분 그렇죠. 오고 하니까 몇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걸 생각하고 네. 그런 게 복잡한데 지금은 그냥 바로 정말 바로, 네. 바로 진짜. 네. 정말 전화 통화로도 가능하시고 또 줌으로도 가능하시니까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하실 그렇죠. 수 있으시고 거동이 네.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네네 맞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고. 아 네. 어떤 기회인가요? 아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또 이걸 들으시면서 아 나도 뭔가 답답한 게 있고 좀 나의 삶에 이런 부분에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뭐 부부 관계도 되실 수도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특별하게 뭐 상담 받을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기다림이 없이 저희가 이렇게 몇 분한테는 좀 상담을 정말 오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바로 연락해서 네. 다시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네. 그런 상담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상담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의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는요. 909
760-8860으로 이제 전화 주셔서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 텍스트 메시지로 주셔도 좋습니다. 네. 909-760-8860번. 909-760-8860번. BLCS 축복 평신도 상담 서비스 문의 연락처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909-760-8860번입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정말 기간에 구애 안 받고 정말 네.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 주신다니까요. 혹시 마음에 좀 마음이 무겁거나 좀 마음에 좀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 그런 마음에 고민 있으신 분들 우리 축복 평신도 상담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축복교회에서 하는 네. 정말 좋은 이렇게 귀한 사역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축복교회에 또 다른 좋은 또 사역의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네. 축복 라이프 컬리지.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축복 라이프 컬리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로 네. 우리가 아, 네.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라이프 컬리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한번 나눠주시고요. 교회 예배 시간 안내도 한번 해주셔야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화이팅. 축복교회 예배 시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예배는요. 주일날 11시 30분입니다. 월낮에 있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조용하고요. 네. 그냥 소풍 오시는 기분으로 아름다운 운전하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복음 중심의 교회로 평신도 상담과 영적 케어를 이웃과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교회 월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레이스 김 목사님 모시고 축복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하시는 사역 BLCS 축복 평신도 상담 서비스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 그레이스 김 목사님 오늘 귀한 나눔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